우리 안진걸 소장님한테 요즘 시급한 현안 이재명 대표 단식 보름째인데 어떻게 지금 예, 단식을 언제 그만둘 건지 이런 내용 만물 박사 정치 만물 박사 안진걸 소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서울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또 서울의 소리 함께해 주시는 여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가 매주 목요일날 용산총독부 앞에서 헌신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목요일날 이렇게 저도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와주셨습니다. 한참 생업에 바쁘고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시민들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든든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소리 또 우리 향수TV 그리고 착한 동욱이TV 그리고 안진걸TV 인사이트TV에서도 생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나와 계신 유튜버님들 너무 고맙고 모두 못 오셨지만 함께 생방송해주는 또 연단 유튜버들 고맙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열받아서 하루하루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한번 욕 아닌 욕 한번 해볼까요?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심한 욕을 할 수는 없고 이 정치 검찰들의 특활비 본인들 조직관리하는데 쓰고 국민들의 혈세를 정치 검찰들이 조작수를 하는데 수백억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영수증 공개라고 대법원 판결 났는데 영수증 백지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이놈들이 잉크가 휘발됐다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많은 국민들이 야이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휘발놈들아 했습니다. 예,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욕으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리소리 집회에서는 그런 욕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수백억을 횡령해서 자기들 조작수사 정치수사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에게 수백만원씩 수천만원씩 용돈으로 준 놈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다 사용했는지 다 공개하라니까 공개도 안하고 공개를 해도 사용처나 그 다음에 상호 같은 걸 싹 숨겨서 잉크가 해발됐다는 거짓말을 남발해서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이 휘발놈들아라는 신조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무속 비리 비선 일당은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휘발돼야 될 놈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도 민생경제도 외교국방도 한반도의 평화도 역사정의도 모두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역사에서는 홍범도 장군님을 지우려고 하고 있고 정치계에서는 야당과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님과 송영길 전 대표님 등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냉렬하게 감시하고 비판해온 뉴스타파 등의 언론을 통합적으로 탄압하고 있는데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 뉴스타파, JTBC 그리고 뉴스타파의 기자 두 분의 자택을 압수해가는 폭보를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도 하지 못했던 노골적인 언론 탄압을 노골적인 언론사 압수수색을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뉴스타파에 보도됐던 신학림 씨와 김만배 씨의 인터뷰는 72분간 실제 존재했던 인터뷰입니다. 편집상에 논란이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터뷰를 조작한 것도 아니고 허위로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72분짜리 인터뷰를 들어보면 다 확인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김만배는 사담이라고 생각해서 평소에 자기 가지고 있던 생각을 거침없이 다 이야기하고 대장동 사업의 경과를 거침없이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이 정말 나쁜 놈이다. 왜? 성남시가 계속해서 대장동 사업일당에게 돈을 받아간다. 온갖 명물 가져가서 돈을 받아간다.
그래서 공산당이다 나쁜 새끼란 말을 했고 나한테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허가도 안 해주고 이재명이 계속 성남시에서 돈을 요구하니까 투자를 철회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생생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검찰 일당은 이재명을 희대의 배임 세력 배임 범죄라고 기소를 했는데 실제 김만배 72분 녹취록 들어오면 배임은커녕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고 실제로 능력있게 유능하게 수천억을 대장동 사업이 나중에 대장동 일당들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을 감안하여 미리 환수한 것이 확인됐는데 이건 오히려 박수 받을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제1야당 대표를 그것도 대선에서 근소하게 24만 표차로 패배한 대표를 이렇게 1년 반 동안 어떻게 보면 대선 전부터 수사가 진행됐으니까 2년이 넘게 이렇게 탈탈 털어서 수사가 아니라 악마를 마녀사냥을 저지르고 있는데 오히려 수사를 하면 할수록 범죄의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잘했다는 것만 밝혀지고 있는데 여러분 박수를 받아야 될 이 제1야당 대표가 처절하게 탄압을 받고 매일매일 한동훈 등에서 모욕을 당하고 가짜뉴스 시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단식에 돌입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거의 악행에 만행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이 벌써 15일째인데 다들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매일처럼 단식 현장을 갔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단식 끊어야 됩니다. 건강이 너무 걱정됩니다. 평소에 당뇨도 앓고 있었다는데 단식하면 당뇨도 악화된다고 하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의원 전원이 릴레이로 단식에 대표님의 단식을 풀고 전원이 단식에 돌입한다면 또는 대표님이 건강이 너무 걱정되니 단식을 풀어라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처음에 박정훈 대령님을 고의적으로 탄압해서 문제가 된 이종섭 탄핵을 시작으로 역사상 가장 싸가졌고 가장 정치적 중임이라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한동훈이를 탄핵하고 나아가 고속도로 게이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잔부 조작 주가 조작 그리고 이제는 박정훈 수사단장까지 불법적으로 탄압해서 노골적인 그런 악행들이 켜켜이 쌓인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탄핵을 발의하겠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님이 단식을 풀어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도 마지못해서라도 단식을 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15일째 단식을 하는데 정부 여당에서 단 한 놈도 찾아오질 않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살벌한 군사독재 정권이시라도 단식을 하면 조롱보다는 위로를 해주었고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찾아가서 단식을 풀어라 대화를 하자 타협을 하자 요구 조건이 무엇이냐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겠다 했지 15일 동안 단 한 놈도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북한 정권에서는 북한 정권에 충성하고 남한에 와서는 남한의 윤석열 정권의 아부와 충성을 하는 태영호을 보내서 깽판을 부리는 그런 정권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극우 보수 정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극우 극단주의 반민족 사대매국 거기에 폐륜 극악무도한 정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대표가 계속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단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당의 윤석열 정권의 그런 태도는 예상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하면 그분이 진짜로 단식을 풀려면 야당 의원 전원이 지역위원회 위원장 전원이 국회 계단에 모여서 전원이 단식에 돌입하고 이종섭을 시작으로 한동훈을 이종섭을 시작으로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탄핵하겠다 대전투쟁을 시작하겠다 그러니 대표가 지금부터 단식을 풀고 우리랑 함께 탄핵에 앞장서자라고 해야
풀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당 원내지역위원장님들, 민주당의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제1야당 대표의 생명이 아주 귀중합니다. 15일째, 내일이면 16일째,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정말 죽음에 이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죠. 그러나 윤석열 정권과 저 극악 무도한 패륜정당인 국민의힘 와서 회를 먹어라, 먹방을 하겠다, 시식회를 하겠다, 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1배보다 더한 놈들, 이렇게 아무 기대를 할 수 없다면 결국은 야당이, 민주당이, 그리고 야사당이, 야사당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진 본국민 본부를 꾸려서 9월달, 10월달에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도 추진하고, 그리고 탄핵을 용감하게 제대로 추진하겠다, 역풍이란 없다, 오히려 아무도 안 지는 민주당이나 제1야당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죽풍이 걸리게 생겼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도 서러운데 윤석열 김건희 정권 때문에 여러분 혈압 올라가시죠? 고혈압까지 칠중무 시달리는 국민들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그 다음에 이종섭과 한동훈을 탄핵하여 이 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은 수사단장을 악의적으로 불법적으로 탄압한 것, 고속도로 게이트를 저지른 것,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고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오히려 일본 놈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 이런 것들로 책임을 묻고 탄핵이나 퇴진시키겠다 했을 때 그때서야 이재명 대표께서도 아마 단식을 풀지 않을까, 마지못해서라도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해야 되지만 마지못해서라도 풀지 않을까 기다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소리, 향수TV, 안진걸TV, 착한 노무기TV 등 여러 TV에서 생중계 주시는데, 지금 생방을 보시는 시민들께서는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나 오늘 지역위원장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연락이 되는 전현직 민주당 야당 정치인들에게 전면적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대한 탄핵과 대중투쟁을 나서자라는 결의, 그리고 국회의원 전원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풀고 전원이 단식에 돌입하겠다는 다짐과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풀고 건강을 해방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자라고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는 국회에서 고속도로 게이트 기자회견하고 왔습니다. 서울의 소리 오마이TV에서 생중계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도 저희는 진보 중도 보수 연대가 한동훈 윤석열의 국정농단 시절에 불법 조작 수사 의혹을 직접 고발하고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도 한동훈 동네에서 세 번째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정권 박살 집회를 합니다. 지난 일요일 날은 충주까지 가서 진보 중도 보수 연대 범국민대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전국 집중 촛불 집회가 있는 날,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한시에 한동훈 장관 동네에서 정치감찰 박살 집회를 같이 진행해 주시고 3시부터 냉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시에 도곡역 4번 출구로 모여주십시오. 배규 불여 1집입니다. 100번의 유튜브 상영도, 100번의 유튜브 시청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집회보다 못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 1근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배규 불여 1집이라고 백운종 대표님과 저희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제는 유튜브 시청을 적극적으로 하시되 주말에는 최소한 한동훈 동네로, 서울 시내에 있는 전국 집중 촛불 집회로, 그리고 매달 전국에서 순회하는 진보 중도 보수 연대 집회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길거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고 민주당 지역위원장들, 현역 국회의원들,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정말 비상한 감으로 단식 내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태진 탄핵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해주고 당부해 주십시오. 저희는 또 지난주에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의 잔고조작 사건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오늘 경찰이 이곳 있는 용산경찰서가 어제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경기도 양평의 공지구 비리도 윤석열, 김성교, 최은순, 김건희가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자들에 대한 수사 기소도 내놨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난주에 고발하고 왔습니다. 이 역시 여주지청으로 배당이 됐다고 하는데 여주지청이 신속히 철저히 엄정히 수사할 것을 여러분 함성으로 한번 함께 촉구해 주십시오. 예, 요즘 연일 집회에 고발에 기자회견에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저도 목이 쉬었습니다. 솔직히 체력도 딸립니다. 하지만 백문종 선생님, 정대택 선생님 70대에도 20대, 30대 청년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발로 뛰고 투쟁하시고 발언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피곤하다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이 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살다 살다 선생님. 이렇게 나쁜 정권, 이렇게 포악한 정권, 이렇게 폐륜적인 정권은 처음 봅니다. 전두환보다 더 포악하고 노태우보다 더 무능하고 이명박보다 더 상하고 박근혜보다 더 개념 없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무속 비리비선 정치검찰 사건 조작 정권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립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1시에 한동훈 동네에서 도곡역 4번 출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역시 서울에서 안진걸TV에서 생방송하고 이 무대 촬영이 옵니다. 그리고 3시 행진 5시 전국 집중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들도 더 힘이 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 항상 바쁘게 예, 많은 일을 해주시는 안진걸 소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